네, 오늘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얘기인데 실세여서 그런지 카메라와 기자들이 버글버글버글버글 했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6위에 랭크한 이 뉴스는요. 어제 그 뉴스탑10 시간에서 약속드린 대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 내용을 저희가 시간 때문에 부분밖에 못 드렸는데 그 발언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정말 실세다운 청문회 모습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뭐그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 과연 실세 부총리 답습니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 본적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관심이 쏠렸고요. 실제로 경제 살리기에 박근혜 정부가 총력을 다할 거고 사령탑에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철학을 듣는 자리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오늘 정치인들의 질문 중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과거했던 말실수들에 대한 지적이죠. 자, 영상 보시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안철수와 최경환, 이두 정치인 사이에 있었던 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누나 잘해! 누나 잘해! 저 장면이 안철수 공동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인데, 그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서 약속 안 지켰다고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격을 한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도 기초공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최경환 후보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과하는 모습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오늘 이전에도요, 여러 차례 최경환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사과를 했는데 역시 청문회 자리에서도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사과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랬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 시절에 안철수 대표 연설에 대해서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정부에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다 생각하십니까? 4월 2일 날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연설할 때 제가 약간 좀 놀랐습니다. 왼쪽을 보니까 너나 잘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다름 아니고 최경환 후보자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리에 좀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다소 표현이 거칠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국민 사과를 했고 또 본인한테도 안철수 대표님 본인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미 올렸습니다. 네, 뭐 이제 몇번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제 두고두고 반복해서 뭐 최경환 후보자가 너털 웃음 같은 미소의 표정을 지으면서 몇번 사과하지 않았냐라는 답을 내놓았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기자와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모인 경제부총리 청문회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실세 아닙니까? 인사개입 한거 아닙니까? 하는 인사개입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인사청문회를 참 많이 해봤는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많은 그 카메라 기자들이 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실세임을 입증하는 것일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께서 뭐 부총리로서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중에는 각종 인사에 다 개입하고 계시다. 벌써부터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로서 저는 이런 그 소문이 돌아다닌 것 자체가 첫째 그 좋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사개입 소문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그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자, 뭐 언론의 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저 박정우 차장께 저희가 이제 CG로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새 야권에서 내놓는 다양한 조어들이 있거든요. 만만회 기억하시죠? 어제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또 뭐죠? 만회 상환? 한번 저 앞으로 좀 나와서 이 이미지를 보면서 소개를 제가 좀좀 해 나가 설명을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게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어제 한 얘기가 만회 상환이 대통령의 귀를 막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만회 상환으로 거론된 네 사람의 지금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우선 만,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인데요.
이분은 지금 인사를 총괄하는 네.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인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인사에 대한 추천, 검증 이런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요. 너무너무너무 조심한다. 그래서 보통 외부에 나가서 밥을 안 먹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 내 구내식당도 안 간다. 그래서 도시락을 매일 싸우더라.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몸조심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주변에 네. 있는 분들은 네. 대부분 몸조심을 잘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렇지 네. 않은 분들, 네. 그러니까 자기를 앞세우는 분들은 이미 다 멀어졌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실세, 이 정도의 실세라면 임기 4년차, 5년차 이렇게 지나고 되면 검찰이 아주 대놓고 이제 조준수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연 그때 어떨지 참 궁금한데 지금 같은 몸조심이 계속 돼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든. 예. 네. 그 다음이 이제 정윤회 씨입니다. 네. 참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분인데. 그러고 보니까 사진도 오래된 흑백 예. 사진이네요. 최근 사진은 없죠. 이분은 네.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예전에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네. 최태민 전 목사. 네. 그분과, 그분의 사위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셋째 딸이 이제 최순실 씨라고 있는데, 네. 그분의 남편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18년간, 청와대에서 나온 지 18년간 블랙아웃 네. 돼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 시기에 이들 부부와 함께 거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가족처럼 지낸 분. 아, 12.6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떠났고 98년 재보궐선거로 출마할 때까지 그 야인 시절 18년 동안을 함께했던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네. 참모 역할을 해왔고 네. 이 선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다. 이게 여권 내부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네. 실세라고 하는 이분들도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데 최경환, 윤석열 하면 지금 그야말로 친박의 핵심으로서 대한민국 권력을 행사하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정윤회 씨의 존재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예.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하. 잘 모릅니다. 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비선라인에 네.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두 분은 잘 아는 분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뭐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100이라고 기준을 놓는다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지수를 100으로 논다면 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수는 한 90 정도로 볼 수 있고요. 90, 가장 높다고 예. 봐야 되나요? 예, 가장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이 최경환 지금 경제부총리 후보자 네. 이분이 한 85쯤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하, 예. 아하. 그리고 이 두 분은 거의 커플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네. 여권 내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에 관여를 하는 게 이 두 네. 분입니다. 그래서 네. 윤상현 사무총장은 한 75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 두 분은 여권의 어떤 축이다. 네. 김기춘 실장과 함께 이렇게 네. 돌아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아주 압도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친박으로 불리는 분들이 좀 소외감도 느낀다 그러는데 어쨌건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네요. 다만 아까 이제 인사 개입 문제가 박영선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람을 찾는 일은 청와대 고유의 일만은 아닙니다. 네. 청와대와 당, 새누리당이 네. 함께 찾아야 되고 적임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하는 것 이런 네.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정호 차장께서 이 만회상환 야권에서 이름 붙인 건데요. 이 네 명의 실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자리에 가셔서 네. 말씀을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약속드렸던 것이 있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오랜만에 국회에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압축적으로 발언을 요약해 봤습니다. 이 장면 보시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생각을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파들의 매우 비열하고 악랄한 선동행위라고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언론에 만들어낸 말이고 실체가 없습니다. 인사가 잘 되고 못 된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위원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의 교회 강연도 KBS 보도를 보고 저희들은 처음 알았습니다.